오늘은 안녕하세요. 야심한 밤에 자전거 하이킹합니다. 야심한 밤에 자전거 하이킹합니다. 그래서 오늘 밤에 자전거 하이킹으로 여러분들은 곁들로 찾아갈 겁니다. 녹화 방송. 아, 다 힘들다. 자전거 하이킹 공수마을 바다 쪽으로 내려갑니다. 공수마을 바다 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. 내려가자. 이제 열에 가다가 자전차 대놔 놓고 또 산으로 또 막 올라가고 이랍니다. 공수마을 쪽이에요. 여기 이제 식당 하나. 여기 이제 식당 하는가 봐요. 동안에. 카메라 각도가 좀 삐딱하다. 카메라 각도가 좀 삐딱해. 많이 삐딱하다. 네, 이거 뭐라며. 이제 바로 좀 잡았다. 카메라 각도가 너무 삐딱해가지고. 자전거 하이킹 그래도 좀 삐딱한 것 같아. 마음이 그랬나? 내 마음이 그랬는가? 아, 그때 봐라. 아, 수분을 안 챙겨왔네. 그러고 보니까 땀 너무 많이 흘릴 건데 수분을 안 챙겨왔다. 아, 맞다. 자전차 뒤에 실내가 있어. 뒤에 바구니 실내가 있어. 소고리 바구니 소고리. 가라리가리 참 조용하다. 저 앞에 등대까지 한가 볼까요? 저 앞에 등대부터 가볼게요. 뒤둘러놨네. 에이씨, 뒤둘러놨다. 뒤둘러놨다. 여기에서 열에 들어가야 된다. 여기에서 열에 들어가. 제가 보면서 충전을 좀 식이고. 진학산.
자, 여러분들 조금 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저분들 저는 조금 쉬었습니다. 또 출발해 볼게요. 글라스 조금 밝히고. 여기도 낚시하고 있고요. 우측으로 가야 됩니다. 우측으로. 우측으로 가야 돼요. 자전거 하이킹 잘하고 있습니다. 고라스는 꺼도 된다. 가로등이 많아서 참 옛날에 참 오래 한 몇 년 전에 열로 아프리카 유튜브 방송하는 사람들 참 많았는데 낚시로 차들이 많아서 사람들 낚시하는 거 모르겠네. 차들이 너무 더워. 차들이 좁은 공간에 차들이 너무 다 엄청나. 와. 낚시터에 저쪽에는 캠핑카들이 대놔놓고 어디나 첨벙 가보겠습니다. 낚시하러 들어가나? 여기 낚시하러 들어가는가 봐요. 맞네. 맞네. 낚시하러 들어가는 거 맞네. 이제 좀 걷고. 이제 좀 걸을 거예요. 따라가는 거.
이 안에는, 이 안에는 작업하거든요. 공사마을 해수장에는 작업합니다. 어떻게 공사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. 자, 자분들, 제가 자전거 하이킹을 여밤에 또 돌아다니면서 녹화 방송으로 해봤습니다. 자, 저는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. 다음에 또 녹화 방송에 찾아뵐게요.